안녕하세요. 구름이네요. 오늘은 고구마를 넣은 등갈비찜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. 등갈비는 900g 정도 되는 양으로 한 팩을 사용했어요. 차가운 물에 등갈비를 넣고 핏물을 30분 이상 빼주세요. 끓는 물에 등갈비를 넣고 5분 정도 삶아주세요. 이 과정은 등갈비의 불순물을 빼내는 과정이에요. 삶은 등갈비를 찬물에 헹궈주세요. 파프리카, 고구마, 대파, 청양고추, 양파를 썰어주세요. 양파는 제가 동영상 녹화 버튼을 못 눌러서 못 찍었어요. 당근은 손톱 정도 두께로 썰어 가장자리를 둥글둥글하게 깎아주세요. 그러면 쉽게 으스러지지 않아요. 저는 삶은 당근을 좋아해서 한 개 정도 사용했어요. 여러분은 취향껏 양을 조절해주세요. 고구마를 취향에 맞게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. 전 감자를 넣는 것보다 고구마를 넣는 게 단맛이 나서 훨씬 좋더라고요. 대파를 손가락 한마디 크기로 썰어주세요. 청양고추 두 개도 3등분해서 큼직하게 썰어주세요. 이제 양념을 만들 거예요. 간장 13, 다진 마늘 2, 다진 생강 1/2, 매실액 2, 참기름 1, 소주 3, 올리고당 2, 설탕 2를 넣고 잘 섞어주세요. 냄비에 물과 등갈비를 넣고 된장 1, 통마늘 한 주먹, 대파 한 개, 후추, 소주를 넣고 삶아주세요. 물이 끓어오르면 소주를 추가로 넣어주세요. 그러면 알코올이 날아가면서 잡내가 제거돼요. 물이 3분의 1 정도 줄었을 때 육수를 따로 퍼내주세요. 조금 있다 등갈비를 졸일 때 물 대신 이 육수를 사용할 거예요. 지금 퍼내야 짜지 않게 만들 수 있어요. 육수가 저 정도 줄어들었을 때 등갈비와 마늘을 건져주세요. 마늘을 버리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통마늘 씹는 맛이 좋아서 같이 넣고 졸여줄 거예요. 건져낸 등갈비를 새 냄비에 옮겨 담고 아까 따로 빼놨던 육수를 반 정도 부어주세요. 썰어놓았던 야채와 양념을 넣고 끓여주세요. 양념은 처음부터 다 넣지 말고 반절만 넣어주세요. 청양고추가 들어가서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 있으시죠? 청양고추를 넣게 되면 고기의 느끼한 맛을 잡을 수 있어서 좋아요. 참고하세요. 중간중간에 떠오르는 거품들을 걷어내주세요. 국물이 반 정도 줄었을 때 남은 양념을 마저 넣어주세요. 야채가 으깨지지 않게 조심히 뒤적여주세요. 국물이 자작하게 줄어들면 대파를 넣고 5분 정도 더 끓여주세요.
다 끓었으면 불을 끄고 올리고당, 참기름, 통깨를 넣고 마무리해주세요. 그러면 달콤 짭짤한 등갈비찜이 완성입니다. 나가서 사 먹으려면 양도 적은데 너무 비싸죠? 오늘 저녁은 집에서 푸짐하게 등갈비 한번 뜯어보는 게 어떠세요? 소주 한 잔도 함께요.